일단 해킹 강좌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맥휴먼의 세부 사항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형용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영어 기준으로 뭐뭐 하는, 뭐뭐 한 이런 형태면은 형용사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라고 하면은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 진행 같은 경우에 그냥 명사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행하기도 명사 형태예요. 예컨대 뭐뭐를 저는 뭐뭐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명사 형태예요. 진행을 좋아합니다 하면 명사 형태. 진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역시 다 좋아할 수 있죠. 진행하기도 명사 형태. 진행하다는 다로 끝나니까 동사 형태고요. 진행하며 뭐뭐하며 이런 거는 참고로 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맥휴먼을 갖다가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모델링에서 메인하고 저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봤고 젠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제 젠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여성의 가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편집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원래는 옷을 안 입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동영상으로 찍긴 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단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스 사이즈 하면은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대충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브래스 펌니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펌니스는 단단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컬 포지션 하면은 이게 위아래죠. 그쵸? 위아래. 저 허리젠탈 하면은 양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vertical 수직에 horizontal 수평에 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pointiness 하면 이 뾰족함, pointiness 있어요. pointiness 뾰족함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breast volume 하면은 볼륨 역시나 똑같은 건데 그 뭐시냐 사이즈하고 좀 똑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좀 다르게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랬고, nipple 사이즈 하면은 젖꼭지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미묘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뾰족함. 뾰족함의 정도이고 잘은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 좀 살짝살짝 움직이죠. 자, 이게 옷을 갖다가 좀 꺼머리 펴서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젠더의 브레스트 부분을 갖다가 살펴봤고요. 자, 요거는 이 생식기 부분인데 그거는 뺄게요. 자, 그렇습니다.